국내 3대 포도 주산지로 불리는 영동군에는 와인을 만드는 소규모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습니다. 수입 와인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모여 대량 생산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와인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째 실린 포도가 컨베이어 벨트에 통째로 쏟아집니다. 운반된 포도는 곧바로 줄기와 알맹이가 분리됩니다. 파이프를 통해 발효 탱크로 옮겨지면 발효와 숙성을 거쳐 병입과 라벨링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영동군과 지역 와인 농가 12곳이 6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만든 와인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필요한 인력은 3명뿐. 개별 와이너리에 비해 작업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들을 만들 수 있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활성화되면 조금 더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저렴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포도 와인 산업 특구인 영동군에는 34개의 소규모 와이너리가 모여 연간 4만 1천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15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기존 와인보다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의 끌루아르라는 공동상표로 유통할 예정인데 올해는 캠베럴리 품종의 헤드와인 50톤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6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전국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게 목표입니다. 50톤 정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차츰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요. 생산된 와인이 판매 정착을 위해서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와인은 우리 땅과 기후 환경에서 만들어져 한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싼 가격 이외에도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와인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